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인데 이틀 먼저 오신 우리 김일구상무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그래도 오신 날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와서 참 기분이 좀 좋습니다. 19,190원. 자, 오늘 일찍 오셨는데 다른 날이 예. 아니라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에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신 이유가 그 미국의 주식 시장 독주. 그러니까 계속 사상 최고치야. 언제까지 가냐? 트럼프가 즐기랬던데? 즐기래 그냥 인조이. 답을 좀 알려주신다고. 그 뭐 사실 주식시장 이런 경우가 옛날에도 있긴 있었는데 미국과 미국 아닌 나라들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USA, non-USA 뭐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주가 지수를 보면 네. 미국 아닌 non-USA들은 2007년에 그러니까 환율까지 감안한 거긴 합니다만 얘들 다 묶어놓으면 다 묶어놓고 보면 지금 MSCI 지수 가지고 우리도 어제도 뭐 MSCI에서 자금 빠진다고 뭐 그랬는데 MSCI로 놓고 보면 올 컨츄리 월드 인덱스라는 게 제일 큰 지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미국이 56%인가 지금 그 정도예요. 혼자서 거의 뭐 그 50% 안 됐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걸 그 지수를 쪼개서 미국하고 난 USA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 미국 아닌 지역은 2007년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예. 그 위에 이제 폭락했다가 지금도 계속 그 2007년 고점을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경기 순환에 따라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나라는 그걸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000이니까 뭐 2007년에도 2000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난 USA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보면 S&P 500 주가 지수가 그때 2007년에 1600 얼마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600 얼마까지 폭락을 했다가 지금은 지금 3000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 고점보다도 두 배나 올라갔는데 미국 빼고 다른 나라의 주가를 다 합쳐서 환율까지 감안해서 다 보면 아직까지도 그때 2007년 고점 레벨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완전한 독주라고 봐야 됩니다. 혼자 지 혼자서 가요. 지 혼자서. 예.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그 뭐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혁신. 네. 그러니까 지원자만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혁신이라는 건 굉장히 외부 효과가 커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최초의 혁신은 철도죠. 1820년대 30년대 난리가 났고 1840년대 들어와서 철도 버블의 붕괴 뭐 이런 거를 겪었는데 그 저기 뭐냐 금융 뭐죠 금융 위기 역사인가? 챈슬러가 쓴 책을 보면 그게 좀 잡다한 이야기가 많긴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좀 잘 쓴 책이에요. 금융 투기 역사인가? 금융 투기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제는 영어로 원제는 아니고 영어로 원제는 뭐 데블스 테이크 힌트모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위기가 지나면 맨날 경제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를 심하게 본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부제로 이제 그 영어 책은 부제로 금융 투기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철도 버블이 제일 앞 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네. 철도 버블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의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혁신의 외부성이에요. 이게 처음에 철도 만드는 철도 회사는 아무 생각 없이 철도를 깔았는데 네.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는 도시하고 여기 있는 도시를 연결시키고 이래서 깔았더니 그 주위의 땅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새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뭐 농장이 들어오고 목장이 들어오고 이 주변 땅값이 전부 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혁신의 외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을 했던 철도회사는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애들이 그 효과를 다 누려버리는 그러네.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 그래가지고 양봉하는 뭐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 여기 과수원하고 네. 누가 이익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왔는데 이 둘의 관계는 서로 공생관계일 수 있어요. 공생관계일 수 있는데 이게 철도 같은 걸 생각해보면 이게 공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철도회사들이 부동산업자로 변질이 됩니다. 철도 깐다고 해놓고 땅 사놓고 땅값만 끌어올려가지고 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최초 어떻게 보면 최초의 혁신이었는데 네. 여기서부터 외부성이라고 하는 게 혁신을
혁신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똘끼에서 나온 천재들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옆에서 외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이제 딱 사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주위에 쫙 깔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60년대 증기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증기선이 들어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건 눈에 보기 뻔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물건을 실은 게 이제 뭐 런던 와가지고 거기서 철도 깔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쪽에 다른 데 항구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주식시장도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것도 그까지만 그 부두까지만 들어오면 뭐하냐고 거기서 또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이게 증기선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가만 듭다 끌어올렸다가 또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 이후에 모든 역사 자동차가 미국에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 미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할부를 내면서 자동차를 미리 받아서 타고 다니기 시작하고 야 이게 자동차가 세상을 바꿀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어마어마하거든. 어마어마. 그전에 마차 가지고 다니던 조까지밖에 못 가는데 저 산 넘어서 새롭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도로를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도로를 깔아야 될 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세상을 바꾼다고 주식시장은 난리가 나고 다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도로를 깔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S&P 다우지수 나스닥 어떤 함의가 있습니까? 이런 혁신을 스티브 잡스까지 했어요. 새로운 산업을 만든 거죠. 외부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산업을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 세상을 떠난 이유로는 미국 애들도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겠냐 좀 애들이 그래요. 이제는 혁신을 외부 효과 없는 혁신을 합니다. 뽑아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걸 좋게 이야기해야죠.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혁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새로운 걸 창조하는데 지금 혁신은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전부 다 그 페이스북 얘들 광고하는 거 기존에 미디어 기업들이 광고하던 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 뭐 만들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서비스는 나오죠. 서비스는 새로운데 그전에 혁신은 전체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켰고 소비자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GDP를 끌어올리고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지. 지금 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없어요. 전체 기업의 이익의 증가가 없고 미국이 혁신 기업이라는 애들은 다른 나라들 기업들이 벌어가던 걸 저것도 내부에서 벌어가던 걸 빼들어와서 저거 기업 이익으로 잡고 다른 나라 기업 이익은 줄어들고 이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미국 애들 좀 이상하다. 옛날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제일 잘 되고 뭐 남들도 좀 잘 되게 외부효과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제일 잘 될 거야 라고 해오던 애들이었는데 이게 얘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그걸 해? 그냥 이거 하지 뭐 쟤들 거 뺏들자. 사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네. 중국이 자기들 걸 뺏들어가서 쟤들 저러고 있다라는 트럼프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6조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 외부 효과 이제 발생 안 시킬 테니까 경제학자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혁신이 계속 일어나려 그러면 외부 효과를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애플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야지만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외부 효과만 계속 발생시켜 놓으면 이런 식의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기업들의 이제 이익이 있는데 여기서 난 USA 쪽은 이 기업 이익이 증가를 못하고 있어요. 주가만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2007년 이후로 그때 기업 이익이 안 나옵니다. 계속 그래요. 경제는 성장했다고 하는데 뭐 1% 2%씩은 성장했죠. 그런데 기업 이익은 증가 못해요. 그런데 미국의 기업 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주가가 얘들 주가만 올라간 게 아니고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외부 효과를 차단시켜 놓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벌던 걸 자기들이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만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다른 나라들은 기업이익이 증가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해 이게 이제 미국이 독주하는데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 미국 혼자 올라가는 거 저 너무 불안해요. 뭐 버블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은 돈 못 벌고 미국이 돈 버니까 당연히 미국 혼자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 못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극히 정상적인 거죠. 기업 주가라고 하는 건 기업이익이 함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구조적 성장주에 해당됩니다. 그냥 테마주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그러니까 난 USA는 그냥 경기순환주 같은 성격이에요. 경기 좀 좋아지면 이익 증가했다가 경기 안 좋아지면 다시 꼬꾸라지고 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지금 10년째 반복을 하고 있어요.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다른 나라 애들만 빼들어오겠습니까? 미국 내부에 있는 애들도 빼들어오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는 이게 빼들어온다는 게 뺏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게 표준인가요? 빼들어온 게 표준인 줄 아셨어요? 아니, 그거 이해하고 저거 나라 뭐 이런 거. 에? 저거 나라가 뭐예요? 아니, 자기네 나라를 김상훈 나라? 뭐 국산 사람들이 저거 나라라. 아니, 빼들어온다는 건 난 무슨 다른 의미가 저거 없어. 저거 봐. 이거 하자. 이 김혜련 님이 네. 패널분 성함이 다르잖아요. 김상문 님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 아. 채팅창에. 네, 네, 네. 우리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네. 그러시네. 하나증권의 김일구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죠. 네, 이 유명한 분을. 자, 그리고 지금 슈퍼챗이 지금 너무 폭발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충분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저희가 충분히 점심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 와중에 5천 원만 더 보태면 7만 원인 분이 있는데 6만 5천 원을 이렇게 또 보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 얘기를 계속 들을까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이게 가치주 성장주예요. 네. 가치주 성장주. 그러다 보니까 US, 난 USA를 상대 주가를 그림을 그려보면 미국 내부에서 러셀 2000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가치주 성장주 그려놓은 거. 성장주는 맨날 주가 올라가 가치주는 맨날 주가 떨어지고 상대 주가는 이제 격차가 굉장히 계속 확대되고 있죠. 이 그림이랑 저거 그림이랑 USA, 난 USA 그림이랑 미국 내에서 가치주 성장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가치주 옛날에는 그렇게 말들 많이 하다가 이게 뭐 지금 지난 10년 동안은 가치주가 굉장히 안 좋아요. 펀드 가치주 펀드들이 대부분 다. 이게 네. 이제 앞서가는 혁신 기업들이 뒤에 있는 기업들 그걸 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2012년, 201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맞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이 기업들을 가만히 둘까요? 규제하겠다고 나서겠죠. 왜냐하면 얘들이 고용 창출도 별로 안 하고 기존 기업들한테는 뭐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만큼의 권리가 있는 거 맞죠.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게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될 건데 직원자만 독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규제하는 움직임이 아하. 본격화될 수밖에 없죠. 얘기 나오죠 지금. 예,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2년 2016년도 미국 내부에서 이 가치주 성장주가 이제 성과가 확 뒤바뀌어버립니다. 가치주와 성장주가 뒤바뀐다. 네, 앞서가던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주가가 못 올라가고 네. 그동안 얘들한테 이익을 넘겨주면서 주가 못 올라가던 애들이 주가 올라가고 왜냐하면 얘들을 규제하고 얘들한테 뭐 가령 이제 우리나라 골목상권 지켜준다 뭐 이런 식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2012년 16년에도. 네. 근데 트럼프는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어쩔 수 없다. 미국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2012년 16년도 가치주 성장주가 성장주가 일방적으로 가다가 대통령 선거에 내년에는 가치주가 역전시키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내년은 좀 기대를 해요. 내년에 미국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테마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해라. 딴 거 다 필요 없다. 쟤들 다 가져간다. 이런 식의 컨셉이 지금 이제 미국에 독주를 낳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바뀌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많으신데 뭐 내년에는 미국 이외의 지역 한국도 포함해서 유럽, 일본 이런 미국 이외의 지역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독주하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저도 블룸버그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보는데 미국에는 개인 블로그나 개인 뭐 뉴스레터 이런 걸로 가지고 테크니컬 애널리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블룸버그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 요즘은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매도 신호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니컬하게 보게 되면 매도 신호가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요? 예, 미국 주식시장에서. 요게 사실 주가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고점을 뚫었으면 이게 팡 하고 튀어줘야 되는데 이게 고점을 뚫었는데 슬금슬금 맞아.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뭔가 좀
추가적인 매수세가 안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힘겨운 신고가 경신이군요. 예. 계속해서. 예.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저도 테크니컬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원형 도움 같은 모양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모양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지금 미국의 성장주들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넷플릭스 주가만 보시더라도 이 모양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기업들이 이제 뭐 반란을 디즈니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컨텐츠가 있는데 왜 너를 이렇게 혁신 기업으로 시켜주고 있지? 너무 많이 컸다 너. 예. 그리고 뭐 저기 우리나라의 공영 방송들도 이게 저기 이런 걸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아 웨이브 같은 거 만들어서. 네, 서로 간에 뭐 네가 뭐 잘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다가 일단 접고 연합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혁신 파괴적 혁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외감을 갖고 걔는 돈은 잘 못 벌어도 우리가 경외감을 갖고 존경심을 표현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파괴적 혁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존경심을 표현해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자기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우리는 뭘 하느냐면 이 좀 덜 떨어진 애들, 얘들만큼 잘나지 못한 애들끼리 연합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거대 공룡과 얘들 공룡이 됐는데 우리도 규모를 키워서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대통령 선거 이런 거하고 엮이게 되면 이게 이쪽의 연합 세력이 힘이 커지고 네. 이쪽의 힘이 약해지고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년은 물론 이제 전망이가 쉽지는 않지만 아마도 대선이 껴있으면서 미국에서도 이 혁신 기업들 말고 다른 기업들에 좀 더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자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기회가 좀 더 열려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무슨 투자은행인가도 골드만삭스도 그랬고요. JP 모간도 그랬고 또 소시에테 제네라는 프랑스 은행도 신흥국이 좋다. 그중에서도 한국, 대만, 인도 이런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년에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저기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노하우와 방향성이 이 빅히트 안에 있잖아요. 네. 김일구 상무님의.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빅히트. 나는 근데 너무 올인하는 것 같지 않냐? 빅히트. 빅히트에. 아, 올인하셔야죠. 이게 아니, 초반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 이 빅히트가 이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책인데. 네. 응? 내가 나도 들어가 있고 김상훈이 김한진 박사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1등을 못한다. 그럼 아니, 어떤 저자가 아니, 사업 접어야죠. 어떤 저자가 나한테 책을 맡기겠어. 아유 이거 안 됩니다. 네 것도 못 팔면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아니 그럼 이렇게 내용이 좋은데 5G 다섯 가지 G로 시작하는 단어로 내년 경제를 다 예측을 해버렸는데 저것만 보면 빅히트인데 안 팔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빅히트를 옮겼다냐. 네. 아, 그래 내년의 흐름은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좀 높다. 아, 그럼 저 이른바 뭐 팡이니 뭐 무슨 마간 이런 데가 오히려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아니 언제부터 그랬냐 이거지. 근데 내가 반론 하나 할게요. 네. 작년 이맘때도 팡 너무 올랐다. 마간 너무 올랐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근데 우리 출연자들 중에 김상무님도 그렇지만 요즘에 안 나오신 김효진 이런 분들이 아니다. 지금 주식을 하려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기억나죠? 네, 네, 네. 왜냐면 대장주가 무너지는데 뭘 어떻게? 근데 내년엔 그런 대장주가 무너지면서 그런 2등, 3등 주식들 혹은 2등, 3등 주식 시장들이 과연 대장주를 오버컴하면서 걔네들이 야 반란을 일으켜서 커봐라 우리도 오른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세상은 제가 볼 땐 돌고 돌아요. 그동안 네. 이제 오래 했죠.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얘도 순환을 돕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정치 사이클이죠. 내년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사이클을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얘를 지금 막을 힘은 없어요. 얘들이 연합군이 형성하고 있는데 아직 연합군이 별로 그렇게 뭐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쪽 기업들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기업에 대해 소비하는 거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소비.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건 합리적이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랬는데 합리적인 소비를 할 정도고 이쪽에 대해서는 올드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근데 이쪽이 이제 연합을 형성한다고 해서 네. 그게 이제 올드한 이미지가 사라질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도 새로운 이미지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이 때문에 이게 선거를 통해 선거라고 하는 걸 얘들도 규제를 안 해주고 둘이 경쟁시키면 여전히 이쪽 기업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이 선거 과정에서 얘들 계속 짓눌러 버리니까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아마존 이런 기업들 같은 게 내년 선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게 또 글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선거 개입 뭐 이런 논란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벌써부터 여기에 대한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소셜 미디어 같은데 막 글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예, 그게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네. 러시아가 정부가 아마 후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 자금이 네. 어떤 정치 광고를 올리고 그게 이제 힐러리를 비난하는 광고였죠. 비난하는 광고인데 그게 민주당이 손을 쓸 수 없는 사이에 그냥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퍼나르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도 뭐 페이스북은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게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뭐 사이트를 닫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제약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정작 페이스북이나 이 아마존은 또 민주당 지지이거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반 트럼프거든. 규제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모양이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은 참 그 저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이미 주가의 반응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거 네. 지금 사상 최고가 치는데 이들에 의해서 사상 최고가 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팡이나 마가 중에서도 예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혹은 애플 같은 것들이 지금 주도하는 거지. 맞아요. 그 SNS가 좀 요즘 힘이 약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규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그런 건 아니죠. 다른 회사지 사실. 얘들은 완전히 네. 다른 모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중에서도 약간 올드한 기업이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면. 그렇죠. 네. 얘들은 우리가 진짜 혁신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외부 네. 효과를 굉장히 많이 낸 기업들이에요.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죠.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참다 이마트 몰빵맨께서 몰빵하셨네. 네, 10만 원 몰빵하셨네. 아 계속 네. 말로만 하시더니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신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구 상무님 덕분에 오늘 저희가 점심은 오세요 점심 때 네, 마라탕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